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요번에 우리 푸른상어님께서 엘리게이터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. 물론 다시 돌아온 이런 컨텐츠 딴딴 따라단. 와 와 이거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큰 거요?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엄청난 거 들어있을 건데 푸상님이 한번 할 때마다 클래스가 어마무시하잖아요. 짜라란. 오야 씨 아직도 시원해. 차가워 차가워. 우와 오 우와 우와 오오 뭐야 이거. 와 어마무시한데 우선은 여기 작은 봉투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거를 한번 부어볼게요. 이거 멀리서 많이 보던 건데. 와 이거 뭐야? 오, 아, 이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그 남자의 그 나쁜 거, 그 성기 들어갔다는 전설의 물고기 바로 칸디로. 와, 이 친구들도 아 미런 컨텐츠로 한번 소량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. 와, 이거 왜 이렇게 커, 이거? 아, 이거 보세요. 저 엄청 무시하게 큰 엘리게이터 강합니다. 아, 이거 왜 커졌지? 오늘 역대급이에요, 역대급. 와, 오늘 진짜 대박인데. 와, 이거 진짜 어떡하지? 그 미럼 한 진짜 몇십만 원어치 주문해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빨이 아 따가워 따가워. 오, 왜 이렇게 따가워. 이빨이 진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악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고 뾰족한 이빨들을 자랑하는 친구거든요. 이 친구로 오늘 제가 미럼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 진짜 엄청나게 큰데요. 얘가 지금 보면은 몇 센치지? 한번 재볼게요.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라 치고 대략적으로 한번 재보자면 와 이거 80에서 와. 90 사이네. 대략 8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 대박 대박 사건. 어 뭐야 이거 갑옷이야 뭐야 이거. 와 이거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내장도 빼야 되고 이거 와 이거 인간에서는 안 빠지겠다 그냥. 안 돼? 안 돼 안 돼? 아 큰일 났다. 휘었어? 진짜 휘었어요. 우선은 이게 커터칼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이 기계를 좀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한 거 맞아? 했다고? 어. 이게? 와 여러분들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기계니 뭐니 해도 그냥 육절기로 한번 잘라보려고 하는데 이게 비닐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강화 종류들은 이제 성어급이 되면은 진짜 도끼나 망치로 그냥 안 뚫린대요. 절대 안 뚫린대요. 그리고 이게 심지어 각도에 따라서 이제 총알도 그냥 비껴나가는 약간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세다고 해서 육절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 절단했습니다. 절단했는데도 머리만 해도 이만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미럼을 얼른 준비해 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아 이거 자르는 데만 어떻게 자르는 데만 30분 걸렸다. 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 그 앞서서 이 칸디루가 이 친구들도 육식하는 물고기잖아요. 근데 여기 입을 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물고기나 살 같은 걸 잘 뜯어 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번외로 미럼 좀 빼가지고 한번 먹여서 이빨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게요. 뭐 약간 민용, 신용 같네. 뭐 칸디루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? 바로 칸디루 투입! 내 생각에 너는 하루 컷. 그러면 오늘 대망의 엘리게이터가 투입. 와, 야 이거 비주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두툼해.
제가 올려놓진 않고 스스로 알아서 올라가게끔 할게요.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비늘 보이세요?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방탄복 회사에서 이 비늘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방탄복을 개발하고 있대요. 그 정도로 빗겨나가면 이제 총알도 약간 튕겨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위력을 갖고 있고 방어력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컷에는 심장 쪽에 그리고 알 쪽에 독성이 있대요. 와, 자 여러분들 뭐 별로 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자연에서는 뭐 미럼이 뭐 얘네 먹을 일은 없는데 와 대박입니다. 이제 점점 몰려들고 있어요. 근데 북내에 엘가 양식장에서는 실제로 다 자란 암컷 있잖아요. 다 자란 암컷 엘리게이터가의 알을 채취할 때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머리에 샷건으로 싸서 죽인 후에 알을 채취한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포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인데 이거 이렇게 딱 여기만 봤을 때는 그냥 악어 콧구멍에서 악어 같아요 진짜. 와 이것도 다 자란 성어는 아니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80에서 85cm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. 거의 이거보다 두 배가 커진다는 건데 두 배가 커졌을 때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사람 키만큼 커지고 굉장히 거대해집니다. 이게 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어보다 더 푸무무하고 말랑말린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독이 있어서 먹지는 못합니다.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약 하루에서 길면은 4일 정도면은 이 살들이랑 이제 눈알도 파먹고 알뜰하게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이 상태로 두고 주기적으로 와서 조금씩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간다. 이 지느러미가 진짜 먹기 편하면서도 아마 열량이 좋을 거예요. 와 이게 벌써 이만큼 뜯어먹었어. 후덜덜 조만간 뼈만 남겠구만.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24시간이 흘렀어요.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뭐 썩은 냄새라든지 비린내라든지 뭐 하나도 안 나는데 이야 오 지금 열심히 파먹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보면은 와 야 눈알도 파먹고 있는데 뭐 며칠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뼈만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알리게이터가는 우와 지금 우여여 뭐야 이거 오 이 친구는 지금 하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. 그리고 눈알도 없어졌고 입 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조금 변했는데 한번 하루 정도 더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디어 여러분들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. 지금 여기 엘리게이터 가 그 다음에 여긴 칸디로였는데 칸디로는 보자마자 와 이거 뭐야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뼈만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. 자 그리고 드디어 알리게이터 가합니다. 우와 야, 이거는 진짜 어떡하냐 이거. 와 이거 냄새 뭐야 이거 냄새 무엇. 자 내려가라. 이야 세척 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. 냄새 역시 미런 컨텐츠의 단점은 냄새 오랫동안 해야 돼서. 자 드디어 다 닦았어요. 닦는데 냄새가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근데 우선은 눈을 보니까 눈은 이제 말끔하게 그냥 사라졌는데 우선은 더 독특한 거는 이빨이 훨씬 더 부각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빨에 있는 잇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먹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잘 안 보였었는데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악어입니다. 악어 진짜 머리가 진짜 악어예요. 근데 이제 아래판을 보니까 아래 이 골격들이 진짜 다 단단하고요. 손으로 딱 쳤을 때 소리 들리세요? 그래서 애들이 이거 왜 아직 안 먹었어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단단해요 심지어.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살인데 살이랑 내장이랑 내장 쪽을 다 파먹었어요. 조금 더럽더럽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살이나 이런 것도 다 먹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비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골격이나 이빨 뭐 비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엘리게이터 가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뭐 크나큰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엘리게이터가 미럼에게 줘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새 미럼 많다. 세생.